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와. 저는 계속 서쪽에 있다가 마지막은 이제 동쪽으로 해서 쭉 돌아서 이제 공항에 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석지코지 근처에 있는 하쿠마라는 일식당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제 호텔에서 추천받은 곳인데 연어초밥이 좀 맛있다고 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갈 때 되니까 날씨 왜 이래. 파르나스 호텔 직원분들 너무 친절해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이에요. 네. 날씨가 좋아서 밑반찬부터 먹어볼게요. 너무 새우? 너무 신선해. 저 역광인데 앉았네요. 여기 카프레제. 뜨거워, 된장국. 와. 숟가락 못 먹어야 돼. 엄청 맑아요. 야, 미쳤다. 비주얼 미쳤죠, 여러분. 고등어, 봉초밥. 깔끔하게 10피스 나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자, 아, 간장 안 부었다. 저는 와사비를 진짜 좋아해서 왕창 넣는 스타일이에요, 간장에. 코 찡한 거 좋아해. 자, 살짝 찍어서. 맛있다. 놔드릴게요. 어? 밀가루 들어가지 않은 계란빵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귀여워. 이 고등어 초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 고등어의 비린맛을 잘 누를 수 있는. 그러려면 신선해야 된다. 이번에 제가 고등어 회를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고등어 회, 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했는데, 이렇게 초밥으로 먹게 되네요. 근데 여기 메뉴 보니까, 이 초밥 말고도 맛있어 보이는 게 되게 많았어. 시그니처가 뭐냐면, 제주 고등어 찐빵이래요. 특이한 거. 여기 냉파스타도 있고 일출봉 슈토아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특이한 거 많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오고 싶어요. 엄청 커요. 이 허기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1시간 20분 지켰었거든요. 생각보다 안 막혀서 그런지 한 시간 만에 온 것 같아요. 반대편 가는 게 사실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부담을 무릅쓰고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다음번에 오게 되면 동쪽, 우도 있는 쪽 특히 그쪽을 많이 가야겠어요. 이번에 서쪽만 완전 왔다 갔다 했어요.
깔끔하다, 깔끔해. 디저트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카스테라입니다. 쪼꼬미 쪼꼬미, 미니 쪼꼬미. 달달하니 맛있네. 다 먹고 마시는 걸. 티네요, 티. 따뜻한 티. 이거 먹고 거기 갈 거예요. 프리츠 성산점. 여기도 친구가 가라고 했는데 프리츠 서울을 엄청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주에 새로 생겼대요. 엄청 크게. 아, 뜨거워. 엄청 뜨겁네. 깔끔하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비가 미쳤어요. 진짜 갈 때 되니까 왜 이렇게 예쁜 건데. 정말 주차장이 꽤 나름 큰데도 꽉찼습니다. 프리츠는 이 물개 모양이 대표가. 어? 이쁘다. 잠깐만. 이쁘고 저긴가? 미쳤다. 날씨 너무 좋아. 귀여워. 안쪽에 자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사리네. 마사리 꽤 많아요. 귀여워, 귀여워. 미쳤어. 우잉, 귀여워. 이렇게 브랜딩 하나 잘 성공시켜놓으면 뭘 만들어도 잘 팔려. 잔 너무 예쁘다, 그죠? 잔 하나 사갈까? 오, 샷글라스도 있고. 공원병! 완전 빈티지하다. 우와, 퍼핑스푼 예쁘다. 뭔가 디자인은 여기 귀여운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얼음 몇 개 넣으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아, 고민이 되네. 아, 책도 팔아요, 여러분. 너무 귀엽다. 브리츠에서 일합니다. 사는 낙 브랜드. 이름 너무 귀엽게 잘 지었다. 잘 되어 가시라. 캡슐도 팔아요, 대박. 드립백도 있어. 오, 대박. 콜드브루랑 잔이랑 세트도 있네. 반대편에는 이렇게 베이커리류. 와,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 밥을 좀 간단하게 먹길 잘했네. 짠, 제가 시킨 메뉴 나왔습니다. 크림 도넛스, 찬딸기 들어와서 여기 롱블랙이에요.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까지.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도 너무 예쁘고 좌석도 되게 많고 빵도 많고 너무 막 시끄럽지도 않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롱블랙 잔이 이렇게 작게 나올 줄 몰랐네. 사실 저 종이컵이 너무 예뻐서 종이컵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저는 컵에 넣어줬었어요. 너무 맛있다. 이번에 잘 되어 가시나라고 좀 단맛이 강한 원두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 산딸기 크루아상은 왜 산딸기냐면 이 빵 안에 딸기잼이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딸기잼.
겉에는 아몬드 크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딸기가 아니라 산딸기잖아요.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요. 아니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빵 나오는 시간 확인해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고 온 건데 성산 쪽에 약간 숙소를 묵으신다 하면은 빵 나오는 시간 체크해서 여기 와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빵은 오전에 많이 나오겠죠? 여기가 오픈 시간이 되게 일러요.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8시부터 아침 8시부터래요 부지런해야겠다. 다음은 도넛. 약간 옛날 도넛 맛일 것 같은 느낌. 오늘 많이 먹어야지. 엄청 부드러웠다 빵이. 근데 크림 많이 못 먹었어 다시. 여기는 겉에 설탕을 입혀줘서 딱 옛날 도넛 맛 그대로 너무 맛있어요. 여기 그래서 평점도 되게 높아요. 다른 지점보다 제주점이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아, 여기 바깥에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네요. 애견. 여기 옆에서 빵 만드나 봐요. 주방이었어. 확실히 매장이 크니까 이렇게 주방도 크고 빵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화장실에 있는 요거 너무 귀엽다, 그죠? 마지막 코스는 함덕 해수욕장 앞에 있는 스타벅스 가는 일정입니다. 스타벅스에서만 파는 음료 먹으러 갑니다. 크림 팥. 아 근데 어제 그 까만라떼 먹어가지고 음료를 쏙 먹어볼까요? 많이 파는 음료겠다. 그런 게 있나요? 리유저블 그거 쓰고서 반납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대요. 아, 이렇게 리유저블 컵을 주는 거구나. 가까이 가서 마시려고. 여기 뭐야? 상점이 많네? 귀여운 거 많은 판다. 너무 제주스러워요. 엄청 맛있다. 떡도 맛있게 생겼네. 되게 맛있다 이거. 공항 3층에 올라오시면 맨 상으로 티웨이 쪽으로 오시면 약국 옆에 반납기 있거든요. 해볼게요. 뚜껑이랑 빨대 제거하고 스티커 제거하고 음료 제거하고.
상감으로. 네. 오.